오늘 새벽 성주 사드 기지에 있던 요격 미사일이 전격적으로 교체됐습니다. 예고 없이 긴급 수송 작전이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미중 갈등의 파고가 전례 없이 높은 상황이고, 과거에 이사드 사태가 한한령을 촉발했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경찰 수백 명이 도로를 에워쌌습니다. 그 사이로 장비를 실은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주민들의 항의 소리가 빗발칩니다. 저게 무슨 모사장이야! 어젯밤 사드기지 주변에 경찰 4천여 명이 집결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되자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 50여 명은 기지 입구로 들어가는 다리를 막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6시간가량 대치 끝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 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요격 미사일과 사드 관련 전자장비,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 등을 기지에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로 동일한 수량만큼 교체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과 협의해 배치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반발했고, 오후엔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드 철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기지공사를 강행하는데 한다라고 하면은 결코 소성리 마을을 쉽게 지나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만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한중 그리고 미중 관계에 불러올 파장도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곤 하지만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한한령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데다 특히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 문제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운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